볼 오른쪽 스파이크. 자, 이주아가 잘 받쳤고요. 네. 빈자리 잘 받습니다. 잘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로 푸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고은 선수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갔고요. 예. 또 이재용 선수는 그걸 알고 직선 쪽을 잘 봐줬습니다. 이 득점 장면과 상관없이 KC의 공격이 두 번 있었는데 김종민 감독은 투자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배윤아 서브 길게. 이다영 선택 왼쪽입니다. 네. 이재영 득점. 최근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성공률도 4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한 열흘 정도 쉬고 와서 그런지 분명히 잔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막 이재영 받고 때립니다. 커버 됐고요. 다시 두 번째 스파이크. 또 막힙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갈까요? 다시 갑니다. 세 번째 연타. 네. 성공입니다. 세 번 만에 또 연타로 성공을 시켜줍니다. 네. 일단 이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공이 오지 않으면은 일단 리바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연타성의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다시 예, 연타. 이고은이 멀리 봤습니다. 문정원. 아, 계속 빅으로 네. 받고 있는 김연경이에요. 그리고 이재용 직선. 아, 네. 아, 연타 코스가 참 좋아요. 일단은 김연경 선수가 계속해서 후위에서 수비를 잡아주고 있고 이재용 선수도 앞에 켈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빈자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뒤에 있냐고. 김종민 감독. 뼈 오른쪽 끝낼까요? 김연경 뒤에서 봤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재영 성공입니다. 23대 24. 안 끝났어요. 아직 이 정도 점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뭐 이재영 선수를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흥국 생명이고요. 예. 24대였습니다. 이다영이 반격. 이재영 다시 넘어갑니다. 왼쪽 때립니다. 성공이에요. 네. 이재용 선수는 지금 직선을 계속해서 연타를 구사하고 있고 지금 다른 코스로 강타를 때려야 되는 이재용 선수예요. 네. 지금 블로킹 사이를 잘 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받고 올리고 때립니다. 김연경 퍼 올립니다. 그리고 반격인데요. 이재용 성공이에요. 터치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선수도 굉장히 잘 때려줬는데 지금 임명호 선수의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뭐 임명호의 팀 내 비중, 영향력은 상당하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맞았어요. 네. 도로공사 찬스볼이죠. 살릴까요? 오른쪽. 자, 툭 쳐놓는 김연경. 그리고 네. 짧게 넣습니다. 오늘 흥국생명은 이 페인트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김연경 역시 수비 범위가 아주 넓은데 네. 2세트 약간 중반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흥국생명의 비디오 판독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범실이 좀 많아요. 흥국생명 네. 중앙 후위입니다. 아, 성공이에요. 네. 잘 안 터지던 후위 득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전위에 3명의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건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예. 하지만 또 후위 공격 성공했다는 거는 또 좋은 징조죠. 그렇습니다. 리듬이 아주 좋습니다. 켈시 페인 14대 9. 네. 네. 이재영. 근데 지금 흥국생명은 두 번째 올라오는 공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서브 코스가 좋았고요. 이재영 네. 성공입니다. 흥국생명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조금씩 리시브나 이런 연결하는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흥국생명인데 누군가는 자꾸 해결... 다시 준비, 오픈 스파이크! 이재영인데요, 성공입니다. 네, 잘 길게. 때려줬어요, 네. 김세영 선수가 언더로 높게 올려줬는데 또 네. 이재영 선수가 타점을 살려서 잘 때려줬죠.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이재영 네. 성공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한국 생명이고요. 예. 뭐 랠리 때 결정력도 중요하지만 사이드아웃을 쉽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 실점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예.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올라가면서 중앙 후위. 네. 이재영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공격의 다양성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한국 생명이고 네. 다시 이다영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호흡이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대되죠? 다시 연결 막혔습니다. 네. 오른쪽 강타 다시 한번 때립니다. 왼쪽 이재영 네, 성공입니다. 좋아요. 네. 네,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3세트에 들어와서는 한국 생명의 수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가 돼야지만 또 분위기도 올라가고 공격할 기회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잘 올라갑니다. 받고 때리는 이재영 성공입니다. 네. 13대 9. 이재영 선수도 16득점째를 올리고 있고요. 예. 범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괜찮아졌습니다. 블록에 막혔습니다. 자, 케이시가 먼저 받았군요. 그리고 문정원, 김연경의 디그입니다. 아, 붙었어요. 이재영 쳐내기 성공입니다. 네. 이재영의 테크닉. 일단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재영 선수가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아, 이다영의 네. 어택 커버 하나가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뭐라 왜? 김연경. 자, 미속공. 또다시 네. 쳐내기입니다. 이재영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블로킹 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붙은 볼에 대해서 손 바닥으로 미는 게 아니라 손 팔 두 개 맞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네요. 토스가 붙은 것이 오히려 이다영, 이재영에게 네. 성공이에요. 22대 18. 이제 조금씩 두 선수의 호흡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켈시. 왼쪽 이재영 네. 성공이에요. 계속해서 깊은 대각을 때려내는 이재영 선수고요. 네. 23대 19. 새로 나왔던 하예진. 이재영 짧게 성공입니다. 잘 봤어요. 네. 셋 포인트. 그러니까 계속해서 깊은 대각을 때렸기 때문에 전이 레프트 수비수가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알고 또 그쪽으로 페인트를 잘 놔줬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1대 선수보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영 성공입니다. 이재영 선수도 뭐 워낙에 점프력도 좋고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만 낮은 블로킹이 오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스윙이 나옵니다. 예. 네, 5에서 문정원의 서브입니다. 도수빈 받고 이다영 뽑아줍니다. 이재영 강한 네. 스파이크로 안쪽. 계속해서 이재영 선수 앞에 켈시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켈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오니까 공격에서 훨씬 더 자신감을 보이고요. 예. 이제 좀 노련미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예. 아, 이재영 좋아요. 성공입니다. 네. 완전히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다영 선수랑 이재영 선수의 호흡은 괜찮거든요. 예. 이재영 선수도 지금 이다영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또 다시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다영, 이재영 성공. 네.
시 선수를 이용한 네, 공격을 해주었고요. 예.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예. 이재영 밀어넣습니다. 네. GS 칼텍스에 있는 한수지 선수가 그때 네. 세터였죠? 맞습니다. 네. 네. 문정원 달려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건네줬고요. 이재영 아, 성공이에요. 네. 스피드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지금 4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이재영 선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연경 선수가 15득점, 그리고 이재영 선수가 26득점, 27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네. 켈시 선수와 이재영 선수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브 득점이에요. 네. 이재영 서브 에이스입니다. 오른쪽 하예진 중앙인데요. 네, 네. 이재영 코스 좋아요. 굉장히 깊은 각도를 때려냈고 백어택이기 때문에 사실 수비수들이 뒤로 좀 많이 나가거든요. 예. 공을 많이 깎아서 깊은 각도를 내줬습니다. 넘어갑니다. 정대영. 자, 다시 준비. 연타로 네. 이재영 성공입니다. 23대 15. 네, 지금 이다영 선수도 계속해서 이재영 선수를 많이 보고 있... 배윤아의 서브. 잘 받고 왼쪽인데요. 이재영 성공입니다. 네. 지금 전위에 이재영 선수와 켈시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이 두 선수들의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 오른쪽 켈시예요. 자, 이재영 연타로 갑니다. 네. 그리고 직접 강타 성공! 잘 때려줬어요. 3대 4 네. 추격합니다. 다이렉트 처리를 잘 해준 이재영 선수고요. 예. 아, 이재영은 뭐 역시 이재영이네요. 네. 이제 40% 넘겼어요. 지금 흥국생명에서 가장 높은 공격 성공. 리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오른쪽 켈시. 이다영이 잡고 이재영의 공격입니다. 터치아웃 득점. 네. 동점이 됐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의 토스도 좋았습니다. 네. 아, 도로공사 석점의 리드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수비에 걸리고 득점이 나지 않으니까 도로공사가 오히려 다급해졌거든요. 예. 자, 켈시의 공격 번번이 지금 디그로 잡힙니다. 이재영 네.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의 핑크 스파이더스입니다. 일단 대부분 다른 팀들은 세터가 수비를 하면 리베로가 토스를 하는데 이 홍국생명은 자꾸 김연경 선수가 토스를 하네요. 예. 세터 욕심이 있는 김연경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세터를 한 경험. 네. 네. 리시브 김연경, 토스 이다영, 공격 이재영. 오늘은 두 쌍포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쌍포의 대결보다는 그냥 이재영 선수와 켈시 선수의 대결 같네요. 그렇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잘 잡고 왼쪽 네, 이재영 성공. 한 번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나서 지금 도로공사전에 3라운드에 빠지고 나서 지금 이후에 다섯 경기의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네. 또 그 이후에 뭐 이제 받고 반격 백어택. 아, 박정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성공입니다. 네. 13대 12. 아, 이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력 차이인데 글쎄요. 지금 켈시 선수가 전위에 있기 때문에 예. 박종화 선수의 백어택보다는 그냥 켈시 선수를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3라운드에 이어서 4라운드에도 흥국생명을 잡을 수 있을지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이재영 성공입니다. 네. 5세트 듀스로 갑니다. 문정원 선수가 대각의 수비를 지키고는 있었는데 워낙에 깊은 각도를 뽑아냅니다. 자, 그리고 서브가 문정원이에요. 자신의 서브를 구사하겠죠. 잘 받고 올라갑니다. 이재영 성공이에요. 알면서도 뭐 막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재영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지금 4세트부터 이재영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고 성공률. 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 20대 19까지 와 있습니다. 5세트 길게 가져갑니다. 이재영 수비? 성공입니다. 네. 20대 20. 지금 이재영 선수도 40득점이고 본인의 최다 기록이 40득점이거든요. 네. 오늘 기록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잘 받고 오른쪽입니다. 자, 흥국생명 이재영 준비. 잘 뚫었어요. 네. 역전의 재역전. 또다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일단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기회가 가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예. 지금은 블로커 사이를 잘 봐줬습니다. 네.